냄새나 솔직히. 라인전 해보면 알아요. 얘가 헬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라인전 해보면 압니다. 라인전 해보면은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헬퍼, 얘가 헬퍼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전 1대1은 못 이겨요. 대신에 저는 버티는 것도 가능해요. 버티는 거는 가능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헬퍼랑 라인전은 사는 게 많아요. 근데 반 이상 걔네들이랑 라인전을 해서 반 이상을 가거나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 이, 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몰라. 일단은 헬퍼가 아닐 수도 있잖아. 헬퍼가 두 명이면 좀 극혐이긴 하지. 코그모 헬퍼는 카시가 못 잡고요. 거의 못 잡는 수준이고. 빅토르도 거의 못 잡는 수준이고요, 솔직히. 헬퍼 냄새 많이 난다. 쿨감 눈 들었나 보네. 아닌가? 아직까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피할 수 있는 거거든, 충분히. 단정 짓기는 너무 빨라요. 아, 근데 스킬샷이 너무 적중률이 너무 높은데? 돈은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아. 내가 다 맞았거든, 이거를? 내가 오피하는 건가? 빡세다. 방금 위로 쓰는 거는 좀 모르겠다. 아직까진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내 Q가 안 맞는다고 헬퍼가 무조건 아니거든. 무조건 헬퍼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헬퍼였으면 이건 무조건 피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회피 기능은 꺼놓을 수도 있어. 그치? 저 말이 맞아요. 회피 기능은 꺼놓고 스킬을 맞추는 기능은 켜놓고 할 수도 있어요. 스킬 적중률이 솔직히 너무 높거든, 지금. 스킬 맞추는 거좀더 볼게. 좀더 지켜볼게요. 헬퍼 안 쓰고 쏘는 게저 정도면요. 부캐 100%예요, 부캐 100%. 이렇게 100%지. 7점대인데 KDA가 부캐죠, 당연히. 아, 근데 이게 무빙이 좀 이상해. 이거 봐.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무빙을 하면 이렇게 찍어야 된다.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저거 지금 얘가 하는 무빙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 스킬샷만 잘 볼게, 스킬샷.
있습니다. 뭔가 아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아 이게 얘가 헬퍼가 아니잖아 잘 맞추는 거야 진짜 잘 맞추는 거야 이거는 내가 무빙을 계속 친단 말이야 변칙적으로 무빙을 하고 있는데 잘 맞추는 거예요 스킬샷은 진짜 좀 진짜 좋다 얘 무빙은 모르겠어 근데 스킬샷은 진짜 좋아 진짜 이거는 스킬샷은 거의 뭐 최종적급인데? 이 정도 스킬샷이면요 거의 크라운 선수 정도? 삼성 갤럭시 크라운 선수? 내가 크라운이랑 라인전 할 때 이 정도 압박을 받았거든? 걔는 진짜 잘하는데 솔랭에서는 크라운이랑 엣지 정도? 걔네들도 진짜 잘하거든요? 빅토르 아, 좀 빡세네. 하, 일단은 무난한데. 아. 지금 적중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 내가 두 번 빼고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스킬샷이 너무 좋아 그거 확실해 이 사람은 스킬샷이 엄청 좋아요 빅토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헬퍼가 아니면은 헬퍼가 아닌 거면은 이 사람은 빅토르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좋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이게 이 정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요 챌린저 무조건 가요 이 정도 하면 마틀 구간에서 무조건 놀 수 있어요 저 정도 빅토르 하면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킬샷이 저 정도면은 저 정도라면 말이지 그치? 스킬샷이 저 정도면은 미드에서 근데 내가 뭐 CS를 밀리고 있고 그런 건 아니어서 그쵸? CS 오히려 더 먹고 있어 지금 CS를 거의 한 세이브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스킬샷을 잘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압박을 받아서 CS를 못 먹는다든지 어? 라인전이 힘들어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죠?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야, 채팅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헬퍼가 나 헬퍼 쓰는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 야 근데 아, 야 얘 좀 빡세다. 오피하겠다 얘 스킬을. 피하겠는데? 큰일났네. 비밀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법.
물약을 왜 먹지? 아, 진짜 물약을 먹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저게 지금 상황에서 저게 풀피잖아. 80% 피가 80%인 상황에서 물약을 먹었거든. 그런 것도 솔직히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말이지. 한타 때는 더 오히려 확인할 수가 없을 거야.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거는 헬퍼가 아니라면은 좀 잘하는 애예요. 헬퍼가 아니면은 그건 확실해.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게 있는 게, 아 미치겠네. 어, 피 빠지면 물약 자동으로 먹는 기능도 있어요. 맞아, 이번에 다 확인을 했죠. 내가 최대한 피해보려고 노력은 해볼게. 근데 잘 안된다 그게. 안돼 안돼 안돼. 아 좀 오반데. 오 야 나이스. 아 이거는 좀 이것도 이득이다. 어 다행이다. 와 달카 잘하네. 프로 선수는 아닐걸? 이게 프로 선수는 아닐거예요. 이게 만약에 프로 선수잖아. 그럼 룸페이지가 다 있겠지. 룸페이지가 다 있겠죠. 룸페이지가 다 없잖아. 프로 선수들은요 저게 그걸 받아요. 그 슈퍼 계정을 받기 때문에 룸페이지가 20개가 다 있어요. 근데 저건 룸페이지가 없고 새로 만든 아이디인걸로 봐서는 아.. 좀 의심은 되는데 확증이 안서네. 둘이 의심 되거든요? 근데 확증이 안서요. 확실하지가 않아. 물증이 없어. 물증이 심증은 가는데. 근데 스킬샷은 너무 너무 좋다. 스킬샷은 용 잡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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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별론데 이거?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선택인가? 그냥 빼면 아, 안, 그냥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야수가, 얘가 다린카직스라고, 달카 아세요, 여러분? 아이, 오바지, 들어가, 빼라니까. 빼야 되는데. 야수도 잘합니다. 빼라니까. 와, 킹블레드 너무 세다. 보니까 좋아. 아, 되는데? 아, 커튼콜 봐라. 야, 너 진짜 진 잘한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원딜을 가는 게 더 낫겠는데, 진짜로? 이드보다? 아아 진이 원딜이랑 서포터가 바뀌었구나. 카직스가 원래 달카가 라인 가는 앤데 정글 카직스가 좋은 거지 그 라인 카직스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 레데포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정도 스킬, 그 적중률을 가지고 지금 카시 CS를 압박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챌린저나 마스터 그냥 좀 잘해봤자 마스터일 것 같아요. 잘해봤자 마스터 정도의 부캐일 것 같고, 부캐면은 챌린저 거는 아니고 100% 잘해봤자 마스터 정도? 해퍼면은 이게 약간 스킬샷을 적중을 잘 시키는 가운데 이제 이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 스노우 굴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이기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좀 위험한데? 아, 좀 많이 걸렸는데, 저거? 오, 나이스. 옛날에 실버가 골드였나요? 아니요? 옛날에도 실버는 실버고 골드는 골드죠. 옛날 실버 분들이 지금의 골드 실력 정도는 된다는 거지, 그치? 예전에 실버였던 분들이. 아, 그거 맞았는데, 저거. 야, 근데 나얘 Q를 못 맞추겠어, 빅토르한테. 지금의 골드 정도면요. 예전으로 따지면 실버나 브론즈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 2때 기준으로. 아, 옛날에 제티어요. 그쵸. 예전에 제가 시즌 2 때만 해도 플래티넘밖에 안 됐으니까. 그쵸. 1800 점대? 1800점대? 100%까진 모르겠고, 의심은 돼요, 솔직히. 의심은 됩니다. 저 정도의 스킬샷을 가지고 게임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심이 많이 돼요, 솔직히. 여기 다이아 5티어 구간대요. 스킬샷이 보면은 거의 100% 맞추잖아요, 저한테. 그치? 1600점은 골드지. 1600점은 골드지, 골드. 1500점이 골드였는데, 그때. 1850점이 플래티넘이었고. 아닌가? 1500점부터 골드였는데, 분명히. 1850점이 플래티넘이고, 2200점이 다이아였고. 그 전에는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이아가 나오기 전에 플래티넘까지밖에 없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점수가 아 그때 뭐였더라? 야, 엄청 옛날인데 그게 시즌 2 초창기인데 그때가 이게 다이아라는 게 생긴 게 시즌 2 말이거든요. 시즌 2말때 생긴 건데 다이아가. 하여튼간에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해퍼들은요 카시의 구원기를 못 피한대요. 그거는 직접 헬퍼를 쓰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제 방송에서. 헬퍼들은
사실 도움길을 피하지 못한다고. 죽었다 저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와 사네 저게. 헬퍼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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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야 나 부르지. 몰랐네. 야 바로 잡고 있는 것도 몰랐네. 나 부르지. 되는 줄 알았나 보다.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잡겠죠 저건? 내가 워낙 근데 그게 있어요. 나는 워낙에 헬퍼를 많이 상대를 해봤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라인전을 한 거일 수도 있어. 그쵸? 만약에 그 뭐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빅토르랑 했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야 워낙에 그 헬퍼들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이거 좀 오바 같은데? 그래도 빠르긴 하다 빨라가지고 잡겠다. 빨라서 근데 이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헬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안 없어지니까 문제인 거지. 헬퍼 아닌 것 같은데 소금어도. 아 뭐야 얘네 진짜 헷갈린다.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킬샷이 저 정도인데 운영을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물론 같은 편이 너무 망하긴 했어 솔직히. 근데 나를 더 압박을 할 수 있었어 솔직히. 스킬샷을 저 정도 맞추면요 빅토르가 카시를 압박을 진짜 심하게 할 수 있거든. 아예 CS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니까 제가 뭐 계속 말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일반 유저가 이 빅토르랑 했으면은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헬퍼를 상대하는 법을 알잖아요. 버티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그냥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야, 잠깐만, 빅토르 얘는. 얘는요, 좀 헬퍼 같아, 솔직히. 얘는. 코그마도 모르겠어요. 근데, 빅토르는 헬퍼 같아요. 헬퍼가 아니면 엄청 잘 하는 애야. 내가 라인전에서 스킬샷을 못 피하고 못 맞다. 근데 뭐 저렇게 하면 뭐합니까? 지는데 나한테 그쵸? 저렇게 스킬샷 잘 맞추고 하면 뭐해 지는데. 야수 야수 이렇게 가도 엄청 세요. 엄청 세 저거. 오히려 저렇게 가는 게 아이템이 저렇게 가는 게 더 좋을걸? 오히려
그렇게 아이템을 이 레모셔스에다 뭐 이딴 식으로 가면요 엄청 죽지도 않고 세요. 깡댐 너프 먹이고 개수를 올린다고? 그래? 그것보다는 패시브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패시브 이동 속도를? 너무 빠른데? 인간적으로? 패시브 이동 속도 상승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다른 거 건들지 말고 그것만 건드려도 에코 안 하겠구만. 그것만 건드려도 에코를 안 하겠어. 그것만 건드려도 개수 그딴 거 건들지 말고 패시브만 건드려도 에코를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쫓아가 이솔기와 700 정도 700? 600? 700? 이 정도 속도가? 700 정도니까 어떻게 저걸 해. 아 이거 너무 센데? 월 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약간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얘는 이번 판은 좀 우리가 너무 흥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비토르 얘는 잘해, 잘하는 애긴 해요. 얘는 잘하는 애는 맞아. 이거 승률 83%가 그냥 나오는 승률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헬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 솔직히.